도정환 의원입니다. 중인 이거 한번 보세요. PPT를 보셔도 됩니다. 분화부 내부 문서, 대외비 문서입니다. 제목이 정무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중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 그리고 2015년 4월 13일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4월 13일에는 정무수석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작가들 명단. 이상국, 송진권 이렇게 다 시인들이에요. 시골에 사는 시인들이. 속초에 살고 옥천에 살고 그러는 시골에 묻혀 사는 시인들 명단이 쭉 있습니다. 이 리스트도 본 적이 없으시죠? 저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정무 리스트 그러면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했으니까 정무 리스트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왜 저렇게 명명이 됐는지는 사실은 의원님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국정원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문화부로 내려보낸 건 아닐까요? 저는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 정무 리스트에 있는 리스트가 그대로 또 이렇게 저기 보셔도 됩니다. 저렇게 똑같이 자세히 이제 또 작성이 됩니다. 문화부에서 저 사람들을 배제해야 되는 이유 하나하나 자세히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사람이다. 또는 뭐 문재인 지지했다. 안철수 캠프에 들어가 있다. 뭐 등등 쭉 자세하게 배제해야 되는 이유를 비굴하네. 저렇게 명시한 문건이 다시 또 이렇게 쭉 만들어집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 문건 존재 자체를 모르신다는 거죠. 모르신다는 거죠? 예, 저는 뭐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문건이 만들어진 것도 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정무 리스트에서 만들어진 문건은? 예, 저는 저 두 문서를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요. 문화예술위원회 2015년 5월 29일 회의록에 보면 권영빈 위원장이 문화예술위원들이 추천을 해서 책임심의위원을 선정하면 해당 기관에서 그분들에 대한 신상 파악을 해서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책임심의위원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회의록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해당 기관이 어딜까요? 국정원이겠죠? 그러니까 문화부 산하,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원이 책임심의위원 명단 주세요. 그래서 주면 저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저 해당 기관이 국정원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부분은 제가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해당 기관은 왜 신상 파악을 할까요? 심의위원들의 신상 파악을. 그다음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더 하나 더 넘어가 주세요. 저 문건도 저기 대비 문건인데요. 공모사업별로 검토 내용을 정리한 내부 문건인데 타 분야도 결과가 늦어짐으로 먼저 진행할 것하고 옆에 K라고 써 있어요. 그다음에 B에서 송부에서 면접자 721명 중에 자체 확인을 해서 12명은 제외 조치 완료 보고하고 B라고 돼 있어요. 14명 중 10명 신규자 그리고 해당 없음 K라고 돼 있는데 여기 K는 뭐고 B는 뭘까요? K는 국정원, B는 BH 아닐까요? 본 적 없어요? 예, 저는 문건 본 적 없어요. 그리고 K가 뭘 뜻하는지 B가 뭘 뜻하는지도 모르시겠어요? 저는 언론 보도에서 그런 이 문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건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었다는 건 이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PPT를 한번 보십시오. 해외 홍보원 전시 작가 두 명을 의뢰해요. 그러면 K가 이상 없음이라고 답변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확인해 주면 기록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문학과에서 문화부 국제문학과에서 전시 사업 관련해 다섯 명을 의뢰를 해요. 그러면 K에서 두 명은 제외하고 나머지 세 명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줘요. K에서 국정원에서 문화부가 조사를 의뢰하고 국정원이 확인을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맨 밑에 보면 고선웅이라고 돼 있어요. 연출가 고선웅. 근데 거기 보면
KB 동의 1차관 이렇게 돼 있어요. 1차관이 이 고선홍이라는 사람이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는데 푸르른 날에라는 5.18 관련 연극을 연출하는 바람에 블랙리스트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다른 작품 조시 고아라는 작품을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푸르른 날에도 정말 훌륭한 작품이더라고요. 보니까 잘 만드는 잘 연출력이 너무너무 뛰어난 작품인데 조시 고아라는 작품을 보다 너무 훌륭하니까 직원한테 야 이런 작품을 전국에 이렇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랬더니 직원이 블랙리스트에 들어있는데요 라고 말을 해요. 깜짝 놀라서 B에다 전화를 합니다. BH에 전화를 해서 비서관한테 이 사람 좀 빼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품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차관님 의견대로 하시죠. 그리고 다시 국정원 IO한테 K에 전화를 해요. 이 사람 작품이 너무 좋은데 블랙리스트 빼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러세요?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빼드리죠. 이래서 양해를 하는 거예요. 양해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블랙리스트에서 빠졌어요. 원래는 장한 어머니 상에서 제외를 했어요. 이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 상이라고 아시죠? 장관님.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 상이라는 걸 매년 수상하잖아요. 그런데 예. 이 사람이 블랙리스트에 들었기 때문에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 상에서 배제됐던 거예요. 그런데 차관이 이렇게 얘기해서 양해됨이에요. 저기 보면 양해됨. 그런데 이렇게 양해되고 난 몇 달 뒤에 이 차관은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정무수석실에 있던 블랙리스트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차관으로 내려옵니다. 우연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뒷장 넘겨보세요. 저렇게 다소 문제 안 됨. 김미월 절대 안 됨. 윤시중 절대 안 됨. 최현우 절대 안 됨. 서광일 안 됨.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서 예술가들을 배제하고 불이익 쓰고 된다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블랙리스트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해서 만 명 가까운 사람 예술인들을 이렇게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그런 문화 공안 통치였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저도 예. 저도 의원님께 설명 드릴 만큼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런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 오늘 이런 전모가 다 밝혀지기 이전이라도 이렇게 고통과 상처를 입으셨을 예술인들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 이 자리에 답변을 시작하게 된 것도 의원님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제가 교문위 상임위원장에서도 여러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또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저분이 어떤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만에 의해서 이렇게 제외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저는 위원님 국감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데에는 제가 명확하게 제 자신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문제에 관해서 아마 조속히 이 조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반 저도 사실은 이에 관한 이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모든 문건을 검토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전모가 밝혀지는 대로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이 전모를 국민들께 밝히고 다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이 조치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